면 자체로는 먹을 만한데 국물이 진짜 맵네. 와, 온다. 와, 와, 또 온다. 제발요. 와, 온다. 와, 이 기분. 저 저번 주에 느꼈던 감성이야. 확실히 틈새라면보다는 약해요. 빨려올 때 그 데미지 있잖아요. 그게 틈새라면보다 엄청 약해요. 순두부야, 순두부. 아우, 진짜. 아우, 죄송해요. 매워요. 죄송합니다, 킹뚜껑 형님. 아우, 킹받네요. 와, 맵긴 하다. 목구멍이 딱 땡길 때 매운 게 흡수하는 기분이에요. 귀가 상당히 빨개지고. 와, 잠깐만, 타임. 바로 이렇게 뽀얀 속살이 나오네. 뭐, 수프가 두 개 들었죠. 나는 왕뚜껑 하면 고기 건더기 있잖아요. 역시나 여기도 들어있네요. 고기 건더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 대망의 이 빨간 12,000 스코빌. 와, 쎄다. 쎄. 험상치 않아. 뭐, 색깔은 매워 보이지 않은데, 냄새가 엄청 쎄네요. 표시선까지 깔끔하게 붓고요. 끓는 물에 3분. 3분 되면 바로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깐타야 먹어. 오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심 맵찔이라 그래요. 진심. 걱정되는 깐따의 위아래. 저번 틈새라면 편을 보신 분들은 과연 오늘 깐따가 또 졸도를 할까, 아니면 의외로 맛있게 먹을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입에서 침이 엄청 고이네요. 이게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이야.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된 것 같습니다. 개봉해 볼게요. 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왕뚜껑 신메뉴 편입니다. 왕뚜껑보다 3배 매운 킹받네 킹뚜껑이 새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매운 컵라면, 스코빌 지수 12,000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먹었던 툰대라면 극간체험보다 3,000이 적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닭볶음면 불닭보다는 훨씬 매운 수치예요. 과연 킹뚜껑 저를 킹받게 할 것인가. 리얼 맵찔이의 매운라면 도전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킹뚜껑. 면 자체로는 먹을 만한데 국물이 진짜 맵네. 자, 국물만. 와, 온다. 와, 와, 또 온다. 제발요. 와, 온다. 와, 이 기분. 저 저번 주에 느꼈던 감성이야. 와, 또 오네요. 이거 캡사이신 많이 들어간 스코빌 어쩌고 그 레파토리. 와, 또 와요. 또 국물이 좀 세네요. 면발은 괜찮은데 이거는 와, 먹어볼게요. 와, 확 오네. 와, 진짜 맵다. 와, 속 쓰려. 참고로 제가 오늘 또 빈속이에요, 공교롭게. 와, 입술 주변이 슬금슬금 따갑기 시작합니다. 아, 하지만 오늘은 일단 한계거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매울 줄 알고, 도와줘요, 보쌈김치, 달달한. 확실히 근데 틈새라면보다는 진짜 약하긴 하네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만한 거는 확실히 틈새라면보다는 약해요.
그 빨려올 때 그 데미지 있잖아요. 그게 틈새라면보다 엄청 약해요. 순두부야, 순두부. 틈새라면이 그, 와, 맵다. 맵긴 하네요. 일반 두부면은 이건 약간 순두부적인 그런 펀치로 두드린 느낌. 개인적으로요, 제가 왕뚜껑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매워요, 이거는. 이거는 국물만 들이키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맵찔인 분들도,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처럼 막 속이 막 버리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는 아닌데, 예, 네, 국물이 좀 나오긴 하네요. 어? 더 먹어봅니다. 맛있게 매운데? 맛있어. 틈새라면 극한 체험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거라서. 그거는 뭔가 맵기만 하고 뭔가 맛있는 느낌은 전혀 혀가 마비되니까 모르는 느낌인데, 요거는 맛있어요. 맛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라면에 김밥 같은 거 드실 때, 와, 좀 맵긴 맵네요. 얼큰한 국물 땡기실 때, 그럴 때 채울 것 같아요. 살짝 좀 두드리는 감이 있긴 한데 되게 맛있게 했네요. 이거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 개 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아우 진짜 아우 죄송해요. 매워요. 아우 죄송해요. 와, 나 코로 국물 뿜을 뻔했네, 매워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킹뚜껑 형님. 아우, 킹받네요. 이게 표현이 킹받는다는 표현이, 국물 확 들이키면 킹받아. 킹받네, 띵받네, 요즘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냥 면발 후루룩 하기에는, 예, 그냥 스무스한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예, 그 킹받는 느낌 좀 얻어봅시다. 개운하다.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막 속이 버릴 정도 아니에요. 맛있어. 어. 맛있네. 그래, 이게 사람 새끼 먹는 거지. 극한 체험은 진짜 저를 여러분들 극한 체험으로 인도한 새끼고. 얘는 경고장 정도? 옐로우 카드? 극한 체험이 레드카드라고 치면은 축구로. 요거는 옐로우 카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먹었다가는 누적 데미지 때문에 제가 그때 극한체험 꼬라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땀이 또 슬금슬금 나기 시작합니다. 와, 맵긴 하다. 목구멍에 딱 땡길 때 그때 매운 게 토스하는 기분이에요. 스파이크 정도는 아니고. 와, 땀나요, 땀나. 예, 매운 게 뭔가 제 목젖을 토스하는 느낌. 예, 귀가 상당히 빨개지고. 와, 잠깐만, 타임. 괜찮아요. 소리 지를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따로 우유나, 와, 콧물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맵네요, 이거. 그거랑 비교하면 이게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막 매운 거를 막 스트레스 풀 정도로 찾는 사람 아니면은, 맛있게 매운 거는 킹뚜껑이 완전 승리네. 이게 수치로는 여러분들 불닭보다 맵다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게 적중했어요. 열라면보다 살짝 맵고, 틈새라면, 봉지라면 버전보다는, 와, 매워. 틈새라면이 컵라면은 안 맵고 봉지라면이 맵거든요. 봉지, 아, 입이 얼얼하네요. 봉지라면보다는 이게 좀 덜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틈새라면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무조건 컵라면으로 먹거든요. 맵찔이라.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치.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네요. 매운 라면의 계보가 있는데, 열라면과 틈새라면 봉지의 중간급? 틈새라면 컵라면보다는 살짝 더 자극적이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어느 정도 내성이 또 생겼어요. 먹다 보니까. 이게 뜨거울 때하고, 맛있어. 끝맛이 엄청 여러분들 이게 깔끔하게 맵네요.
그것처럼 막 추잡스럽게 매운 게 아니고 틈새라면 극간체험처럼 와 꿈물나. 이것도 입이 얼얼하긴 한데 어거지 캡사이신 발음이 안 돼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안뚜루 할 정도로 아주 좋네요. 맛있는데? 내가 이겼네 킹뚜껑.